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게임 에버소울의 가챠시 주의사항이나 좀 주의해야 될거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거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, 이게 이 레버 시스템 자체가 그 정령, 이 다섯 정령을 레벨업을 재료를 사용해서 레벨업을 시켜갖고 이제 자기 전체 팀의 랩을 올리는 건데,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재료를 소진하지 않고 이제 방주라는 곳을 통해서 이 방주의 레벨 동기화라는 이 곳을 통해서 이제 주력으로 키우는 다섯 정령에서 제일 낮은, 얘 중에 제일 낮은 레벨에 맞춰서 이제 다른 애들도 동기화가 됩니다. 레벨 동기화가. 그러니까 주력으로 키우는 이 다섯 정령의 레벨이 중요한 거죠. 그래야지 이게 평균이 높아야, 이게 최저치가 높아야지 다른 정령들의 레벨도 높아지는 거니까.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, 그래서 이 정령이 이 다섯 마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는 좋은 캐릭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1티어, 0티어 그런 캐릭이 아니고, 그러니까 얘가 가챠를 했을 때 많이 뽑아서 승급을 많이 한 애들이, 그러니까 이 승급둘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에서 120으로 뚫립니다. 그다음에 120에서 또 140으로 뚫리고, 그래서 그런 식으로 20렙씩 계속 성장을 할수 있는데, 이제 캡이 있어요. 그걸 뚫고 나가는 건데, 그렇게 뚫으려면 얘네를 승급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승급을 해야지 이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갑니다. 근데 그렇게 승급을 하려면은 이 개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. 개수가. 얘네 인이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몰라요.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게 내가 가챠를 했을 때 어떤 게 많이 나올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는 함부로 이뭐뭐 티어 외라고 해서 뭐 티어만 모으는 게 아니고 에픽은 다 모아 놔야 됩니다. 그래서 걔네를 승급을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전체 중요하게 레벨업을 하는 다섯 명 안에 애들이 애로 만들 애들이 어떤 애가 될지 모르니까 에픽은 갈지 마세요. 그러니까 승급 재료를 쓰던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, 승급 재료는 이제 레어 정령들을 그 이제 뭐저 승급으로 해서 그걸, 그러니까 레벨 걔네 승급으로 해서 걔네를 승급 재료로 쓰는 거지, 에픽 정령들은 될수 있으면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어떤 게 내가 가챠를 통해서 어떤 게 많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, 이제 주력으로 제가 이제 이 캐서린을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. 캐서린이 103인데 얘가 그 승급을 못했어요. 얘가 지금까지밖에 한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승급을 못해가지고, 이 다섯 명, 그러니까 주력으로 키우는 다섯 명 중에 있었는데, 얘네가 이게 뚫려야지 더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100렙에서 더 이제 120으로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얘가 승급이 안 되니까, 내가 에픽 카드 정령이 한 개밖에 없어갖고.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림은 얘가 제가 많이 가챠를 했을 때 많이 나와가지고 얘는 뚫렸거든요. 그러니까 120까지 뚫렸기 때문에 얘를 이제 뭐냐면 이거 이 방주에 들어가서 레벨을 초기화를 시켜갖고 얘를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뚫었습니다. 전체 120까지 뚫은 상태인데,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에픽 정령들은 갈면 안 됩니다. 어떤 게 내가 가챠해서 어떤 게 많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, 승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, 예, 그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,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, 이렇게 전선 같은 거 돌파할 때 이렇게 막히는 게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5 여기서 막혔는데, 지금 118 얘네들 못 뚫고 있는데, 이럴 때 하루에 한 번씩 내 친구 찬스를 쓸수 있습니다. 친구 중에 고렙애를 불러와가지고, 고렙 캐릭을 불러와서 걔로 뚫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는 고렙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으면은
이 랩업이나 진행이 쉽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랩 친구들을 좀 많이 사겨놔라. 고두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뭐 다음에는 뭐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좀 알게 된 팁들을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